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추워야 여행의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에는 20m 높이의 기암절벽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삼부연 폭포입니다. 겨울이면 거대한 얼음 기둥이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폭포 이름인 삼부연은 석삼자, 가마솥 부자, 연못 연자, 즉 세 개의 가마솥 형상을 한 소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설에는 네 마리의 이무기가 승천할 때 세 마리가 승천하면서 만든 소라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승천하지 못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심술을 부렸는데 나중에 이곳에서 재물을 바치며 기우제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부연 폭포의 아름다움은 조선 후기 한 선비를 끌어들이고 또 그의 제자인 도화서의 발길을 이끕니다. 삼부연 폭포로 찾아든 선비는 삼연 김창흡, 그의 제자는 겸재 정선이었습니다. 삼연 김창흡은 삼부연 폭포에 반해 호를 사면으로 삼았고 삼부연 폭포 일대에 근거한 인물입니다. 또한 겸재 정선에게 성리학과 시를 가르친 사제지간이자 겸재 정선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겸재 정선이 30대 후반에 철원을 거쳐 두 차례 금강산을 다녀옵니다. 겸재 정선은 두 번째 금강산 여행에서 돌아갈 때 삼부연 폭포를 그렸습니다. 금강산과 삼부연 폭포까지 포함한 해악 전신첩은 당대에 큰 찬사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겸재 정선이 72세 때 다시 금강산에 다녀와 비단에 그린 삼부연이 남아 전해집니다. 웅장한 기암절벽과 그 사이로 3단으로 휘어져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갓을 쓴 선비 4명과 시종으로 보이는 2명의 아이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닮았지만 묘하게 다릅니다. 삼부연 폭포는 1억 7천만 년 전에 생성된 폭포로 안반이 물에 침식되면서 물길이 후퇴하는 두부 침식의 폭포입니다. 폭포 주변에는 옛 물길의 흔적이 남아있어 지질 명소로의 가치도 있습니다. 겨울철 적막함과 고요함이 느껴지는 삼부연 폭포. 그 겨울의 전경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